자, 박태현 단호입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Walk around. Walk around. Walk around. 리. 응? 리 아닌데? Lie. Lie, I should l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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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술은 입술은 거짓말할 수 있지만 눈은 거짓말할 수 없다라는 문장 우리가 배운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했더라? Lips. Lips can lie, but eyes can't lie. 그러니까 lied, lie. 그래서 handsome. Handsome. Handsome 무슨 시죠? 어떤 시? 그렇죠.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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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죠? 하다 시. Going 하면 몇 가지 뜻이 되죠? 두 가지. 뭐하고 뭐? 뭐뭐 가는 중이 뭐뭐 가는 거. 그렇지. 오. Man. Man. Okay. Man. 채점도 같이 할게요. 목요일 못 썼네요. 쓰기 연습할 때 목요일은 없던데. 오케이. 보라색하고 잘생긴 못 썼네요. 쓰기 연습할 때 핸섬은 있었나? 핸섬은 있었는데 연습해놓고 왜 못 썼어? 연습했으면 맞춰야지 하면서 맞춰야지 이거 시험 문제 쓰기 시험 문제 나오면 맞춰야지 하는 마음으로 연습해야지. Boyfriend. Boyfriend. He. Him. 그렇지, him이지, him. Thursday. Thursday. 못 쓰면 어떡하나? 두개 Thur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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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UR까지 무슨 소리예요? THUR까지인데 THUR가 이제 THUR S가 S 소리 그래서 THURS DAY가 DAY 그다음에 캐다오 계세요 그랬네 예? 다 보고 가는데요? 다 보고 나서 아까 선생님이 질문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답할 수 있게 됐어 어? 답할 수 있게 됐어. 오케이, 계속해서. Be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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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기 시험에서 틀린 게 아직 너무 많아요. 얘는 스페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몇까지 무슨 소리예요? 스프 스프? 스파게티 스페 얘는 스페셜 얘가 내는 소리 C O U show special 쓰는 거를 지금 너무 중학생 곧 중학생 될 건데 이렇게 해갖고 안 된다고 누누이 얘기합니다. 어, 너 수행 평가 어떻게 할 거야? Pick up. Pick up. F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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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ermarket. Market. Supermarket. 퍼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Purple 오빠 소리가 Purr Purr P-U-R Purr 그 다음에 풀 소리 P-U Purple Purple
Basket. 국가의 소리. Basket. Basket. Picture. 뭐 쓰고 있죠 지금? Pick. Chore. Picture. Picture. 이거를 다 P I C T. 너 지금 채연은 너 단어 외울 때 P I C T U R E 뭐 이런 식으로 외우고 있지. 그래갖고 절대 안 외워져. 그러니까 어떻게 외울래? 어, pick 소리 나는 거를 쓰고 여기 pick겠네 pick. 그다음에 chore. 어, chore. 뭐 P I C T U R E 이렇게 해갖고 너 안 외워져. 그렇게 어떻게 나도 못 외우겠다. 소리를 글자로 바꾸는 거, 어? A레벨, B레벨, 옛날에 쌤이랑 같이 할 때 다 했던 게 소리를 글자로 바꾸고 글자를 소리로 바꾸고 하는 그걸 지금 단어 외울 때 뭐 따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 배웠던 거 지금 써먹는 거야. 픽처. 다음. 라인. 라인. Lying. 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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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e to. Take to. Talk to. Talk to. Talk to. A 소리 안 나고요. Talk to. Should. Should? 이게 should 아닌데? Around. Around라고요. 이거 어떻게 around? Then. Then. 자, then은 이와 같이 서로 상관없는 세 가지 뜻을 갖고 있고 문장 속에서 나중에 읽기 연습할 때 어, 여기 then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뜻 중에서 뭐냐?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그때 그때 어울리는 문장 속에서 어울리는 뜻이 될 거기 때문에 In the picture. In the picture. In the picture. In the picture. 몇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게 하다시는 아니고요. 어? What? 뜻이 뭐였어? 그림 안에. 오케이. 이렇게 하면 이거는 그 그림이니까 또는 그 사진이니까 이거는 무엇이겠지. 근데 얘를 붙였는데 무엇에 대한 대답이 아닌데요? 이것만 하면 그 그림, 그 사진, 무엇, 그 그림. 근데 얘 붙이니까 뜻이 그 그림 속에라며.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 어디죠, 어디. 이거 전치사 앞제비시라면서 다 배웠던 거예요. 어, look like. Look like. Look like. 'Around.' Around. Okay, 그러면 'Around the park' 한번 볼까? 공원 주변에. 공원 주변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 그러니까 이것도 앞잡이 시네. 무엇 그 공원? 어디 그 공원 주변에? 뭐를 앞에 붙여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앞에 뭐를 붙였더니 어디 언제 어떻게 왜가 되면 얘가 바로 앞대배시 전치사라 그랬어. 네. 응? 피. 아닌데. Find? 아니요. Found. Found. 뭐래요?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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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und.
tall. Tall. T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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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 His. 누구의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His. Today. Today. Now.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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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He. 누가다 만들 때 쓰는 He.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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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도 이렇게 이거는 같은 뜻이고요. 이거는 다른 뜻이에요. 1번 뜻, 2번 뜻. 문장 속에서 둘 중에 무슨 뜻일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So. 나이스. Nice. 자, 그래 틀린 거 있는데 다시 공부 좀 하고 그 다음에 쓰기 연습 좀. 이건 제 거고. 쓰기 연습 다시 좀 해야 되겠는데 목요일 뭐 보라색 이런 것들 연습 좀 하시고요. 여기 놔둘 테니까 가져가서 고쳐가서 다시 해주세요.